금골드가 나왔네. 금골드가 나왔네요. 나왔네요. 예. 나왔네요. VS 골드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VVS가 아이스박스에서 좀 어렵게 갔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아니드 걸프렌드 어센트에서 좀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양쪽의 엔트리 싸움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 조합의 가장 뽑은 이유가 될 텐데, 근데 에이맨치면 답이 없어요. 야, 이게 조금 천천히 하나하나 원바이원으로 가다 보니까 빈 그림으로 갔고요. 네, 앞선 경기는 멜론 선수가 M 쪽으로는 좀 무거운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일단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맞지 않았어요. 자, 베인이 한 명 끊어줬습니다. 자, 어쨌든 속도는 늦춰졌지만 언더까지는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이러면은 자, 굉장히 까다로운 위치에 데펙티오. 아, 눈 물었어요. 안 보여요. 네, 아, 베인이 진짜 이를 뭐 만두 선수가 정리를 해주긴 했습니다. 2대 2 상황이 됐고요. 한 대씩만 아스트라를. 와, 근데 위아래라 이거는 까다로워요. 금골드 한번 더 밀어냅니다. 야, 금골드 등장과 동시에 진짜 하드캐리하는 피스톨 라운드. 네. 내가 보고 있어요. 잡아야 한 명일 것 같은데 이러면 한 명 잡으면 손해입니다. 아, 한 명? 왜 안 나와요? 아무도. 어? 아니, 늦었어요? 늦었어요. 이거 뛰는 건 위험해요. 뛰는 건 위험해요. 이거 뒤에는 따라가다가 잡혔어요. 이건 그냥 다시 했어야 됐는데. 네. 갈 것을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바로 트레이드를 하고 나서 달리는 액션이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 디펙티오가 이미 수정을 하고 교전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들어간 거라서 이게. 자, 이렇게 되면은 진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야가 가려지고 만두. 네, 반응이 좋았어요. 네.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설치자가 잡히고 실수하는 순간 끝날 수 있는 시간대라서. 네. 이거 브릿지 한번 잡히면 끝나요. 이거 위험한데요. 막 들어오세요. 다이버 감옥에서 펠릭스가 잡히면 위치를 봤어요. 펠릭스 스파이크가 멜론까지. 아, 이건 거의 뭐 이래서 예, 진짜 터졌죠. 함정에 예. 들어오는 그림이 만들어지네요. 아, 이거는 약간 너무 슬로우였습니다. 예. 긴 하거든요. 아, 이거 카메라 들면서 손이. 네네. 감옥 착동. 아, 조립 빨리 나가야 돼. 와, 이마저도 치네요 싸움을. 자, 노브레인 선수가 일단 잡아주면서. 플래시 드라이버 하나 남아서 아직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거. 베인 선수를 빼고는. 예, 지금 아하. 만두 오늘 이런 플레이 굉장히 좋게 많이 나오네요. KO에 대한 진짜 숙련도가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총기 차이도 나는데. 이런 식으로 늦게 온다. 노브레인 선수는 장막 올리고 들어오는 거 그냥 부패 걸고 하나씩 잡으면 돼요. 자, 여기서. 위치 봤습니다. 노브레인. 와, 역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자, 근데 와, 일단 노브레인 아이디어가. 보기. 잠깐만요. 설치, 설치. 하나, 둘, 오호, 셋. 멜로까지. 아, 그러니까 이게 부패를 걸리고 들어오는 팀 적들 입장에서는. 이러면 브릿지의 스킬들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시간. 연계를 기다렸는데 조금 자, 못 들어가요. 두 명의 선수가 원에이 때문에 시간 또 여기서 10초 낭비되고. 네, 어우 멜론. 아, 근데 이게 지금 스파이크가 저쪽이. 아, 이거. 네, 이게 보면은 그래도 이 전 라운드에 비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라운드고. 아, 봤어요? 아, 근데 지진강탄을 써야 되는 브릿지가 여기 저기 쓰면 안 되는데요. 고력화 명령, 이거 스킬 못 써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스킬을 마구 퍼보면서 들어옵니다. 만두 이번 판에 느낌 너무 좋은데요? 네. 아, KO가 제대로 먹게 들어가고 있어요. 워낙에 또 좁은 구역이다 보니까. 이미 스크린룸으로 봤어요. 이거 들어온 거 플래시 드라이브로 백업 갈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아하. 지금 잡히긴 할만해요, 했지만 근데. 사이퍼가 죽으면서 멜론 선수가 스크린에서 좁고 좁기 때문에 바로 올려야 돼, 구덩이에 와서. 근데 사이퍼. 오, 커비. 이거 설치. 사운드 들었죠? 네, 위에 사운드 들었어요. 와, 커비 진짜. 너무 좋은데요? 1대1 만들었고. 자, 금골드 3명째.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아, 주워도 스팅어? 런앤건 해야 돼요. 하면 되죠, 런앤건. 그렇죠. 네. 일단 가려버렸습니다. 거리 벌리면 안 돼요, 이거. 아, 돌았구나, 알았죠. 그러면 오히려 소리. 자, 성훈이 선. 와, 금골드 네 명을 끌어내면서 클러치까지. 일단 연막샷 맞습니다. 백사는 오 펠릭스 명만 들어가고. 자, 한 번 더 섬광 던져주고요. 뭐 그래도 이번 라운드까지 가져가면은
예, 7대 5까지만 가도 수비가 유리한 맵이라 괜찮아요. 이거 아싸합니다. 이거 연막 내려가면은. 자, 부패는 계속 되면서. 와, 그 와중에 진짜 혼란스럽게 하네요. 아, 농민봉기가 여긴 내구덩이다. 이러면 변수가 완전 차단될 수 있는 그림인데. 자, 일단 멜론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거 메인을 안 보는 시점인데 지금 와야 될 금골드가. 아, 네. 봤어요. 이거 금골드 모를 거예요. 네, 금골드가 함정 뒤까지 빠져. 금골드 좋아요. 금골드 진짜 너무 좋은데요? 네, 금골드가 머리가 좋아요. 센스가 좋아요, 센스가. 야, 이러면은 좀 많이 완전 넘겨줬었던 약간 기세를 다시 한 번 더 되찾아옵니다. 네. 벤트 그렇죠. 아빠가 갈 건데 이런 메인에서 램프 양동인데 이런 경사로. 그러니까 제가 사고가 제가 VVS에서 계속 이겼던 이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이버 감옥으로 경사를 먹고 벤트와 합을 맞춰서 세븐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설치를 하는 또는 비로 돌리는. 네. 근데 에임에서 이게 농민봉기가 2킬을 네. 만들었던 그것 때문에 조금 밀리는 그림들로 완성했고. 여진까지 펠릭스. 그리고 카메라에 체킹을 하겠다. 이건 사이퍼의 피로도가 많이 올라가는 소지입니다. 아우, 자 이제 사이퍼 들어왔어요. 아, 이거를 카메라에 어그로 끌린 사이 농민봉기가 벤트 봐야 돼, 벤트. 바로 이동. 와, 농민봉기. 와, 봉기. 벤트에서 너무 잘해주는데요, 지금?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양쪽을 다 커버해주고 있어요. 본인의 위험에 처할 수 있었는데. 자, 일단 월샷으로 노브레인 선수가 농민봉기 선수를 정리해주었습니다. 돌렸고. 이거 돌렸어야 됐는데. 옆쪽에 네. 페르시아. 안 돌리면 힘들어요. 대처가 되고 있고 펠릭스까지 백업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19초 돌렸어야 됐는데 늦었어요. 네. 그 사운드마저도 지금 네, 금골드가 듣고 다시 백업을 간 거라서. 그리고 알고 있어요 금골드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런 상황 농민목이 금골드. 아, 이거 벤치에서 갑자기 주전 멤버로 완전 습격이 제대로 되는데요, 이거. 예, 어? 진짜 아니, 무슨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겨서 다음 경기를 치른다면은 벤치에 있는 선수들은 경기가 힘들어질 예.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진짜 금봉기 조합. 네. 예, 진짜 금과 지금 이제 농민봉기, 금봉기 둘이서 네. 마치 피해망상 제트러시를 예상한 것처럼 서로 그냥 피해망상 들어오는 거 보자마자 박스 뒤와 석가리 뒤로 빼면서 억각으로 봐주는. 네, 그런데 페르시안 하나요? 1대1 이거에 좀 진짜 큽니다. 잘 정리해 준 것 치고는 일단 1대1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아이리드 걸프렌드. 자, 설치를 했고 볼 곳이 너무나 많고 까다롭습니다. 위치가 예상하기 힘든 위치긴 한데. 오호, 커비 세이프. 시간 부족해요. 함정 걸리면서 네. 대기하고 있었죠.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시간 없어요. 플래시 드라이브. 자, 페르시아. 아, 이거 스파이크 드랍. 자, 스파이크 일단 설치가 되겠는데요. 설치자 안 되죠. 안 시간은 적어도 25초 때 전투를 끌어야 돼요. 이게 좀 아쉽죠. 확 끌어올렸어. 근데 사실상 그 분위기가 반전됐던 것도 슈퍼 플레이 때문에 금골드 선수의 슈퍼 플레이 이후에 이렇게 돼가지고. 아우, 이걸 또 한 대 맞네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아프거든요.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예. 아, 타이밍 너무 잘 잡아요. 펠릭스 선수가 브리치로 상당한 또 에이세트 뭐. 문지기. 선생님을 얼마나 버틸지 반응 한번 볼까요, 금골드? 네. 아, 좋아요. 자, 제로 포인트 깨버렸네요. 반응 진짜 빠른데요, 금골드? 그리고 이거를 이런 거. 피해망상 때문에 아예 사운드가 없었고, 이거는. 자, 제펙티오 선수가 잘 치고 들어와 줬습니다. 뱀이빨로 일단 설치 한번 밀어주고 위치 옮겨주면서 커비가 설치합니다. 아, 지진강타로 밀어내네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거 들어가기만 하면 됐다면 페르시아. 농민봉기야 페르시아. 아니. 나 한번 더? 이거 되겠는데요? 지금 찍힐 때? 어허. 봤어요? 자신 있게 해야 돼요. 페르시아 스파이크를 아직 못 먹어서. 아, 페르시아. 페르시아. 아니 에임 되는데. 그러니까 공격 때 좀 자신감 있게 해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던 VVS가 완전히 본인들의 페이스로 가져왔고 이대로 끝난다면 결국 또 오늘도 1경기 리턴 매치예요. 그러네요. 아, 페르시아. 야, 타이밍 와. 연막샷을 그냥 제대로 긁었어요, 페르시아. 에임이 되네요, 이제. 따라오네요. 이거 끝났는데요. 끝나겠습니다. 두 명 남았습니다. 그대로 베인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13대 8로 VVS가 다시 한번 최종 진출전을 가겠습니다.
시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리벤지 매치가 마지막에 성사됐는데 이겼죠. 성공을 했죠. 네, 네, 마지막 D그룹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네. 아, BBS가 그 전에 멤버들보다는 분위기가 확실히 좋았고 역시나 이번 매치에서도 농민봉기 선수는 꾸준하게 한다라는 게 23킬로 ACS는 316